꾀병 대소동. 역시 운동은 축구가 최고야. 내일 또 한 번 어떤가? 좋지. 아이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키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응? 키키가 나에게 핫팩을 줬어. 핫팩? 그게 뭔가? 흔들기만 하면 열이 나는 거야. 어떻게 흔들기만 하는데 열이 날 수 있지?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가 녹이슬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서로 반응해서 열이 나는 거야. 오호. 한번 해봐. 우와, 정말 따뜻해진다. 그런데 샤오밍은 그게 왜 필요한 건가? 잠잘 때 목을 따뜻하게 하면 내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래? 뜬금없이 뭔 말인가? 부모는 몰랐던 거야? 내일 노래 시험 보잖아. 맞다. 레인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었지. 노래 시험이라고. 너희들도 필요하면 줄까?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자, 무모도. 그럼 푹 자고 내일 노래 시험 잘 보자고. 그래, 내일 보자. 어떻게 하지? 노래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핫팩이라고 했던가. 오호라! 무무, 어서 일어나. 그러다 지각할라. 타오. 무무, 어디 아파? 잘 모르겠네.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진짜 열이 있네. 잠깐만 기다려. 샤오밍을 불러와 볼게. 아이고. 아유. 노래 시험 안 보기 꾀병 작전 준비 완료. 무무가 아프다고? 설마. 어제도 튼튼하게 잘만 놀던데? 열도 있고 기침도 하더라고. 그래? 무무, 나 샤오밍이야. 샤오몽. 헛소리까지 안 해. 무무야, 많이 아픈 거야? 이마가 엄청 뜨거워. 게다가 얼굴도 빨갛게 부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메이엔 선생님을 불러와야겠어.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뭐하러? 상해 대장부가 이런 일로 결석을 하면 안 될 말일세. 무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선생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무무는 푹 쉬는 게 좋겠어. 그래, 샤오밍 말이 맞아. 일단은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무무 괜찮을까? 그러게 말이야. 튼튼한 애였는데. 몸이 근질근질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자, 나가서 자, 몸 좀 풀고 와야겠다. 이마에서 열이 나고 얼굴도 빨갛게 부었다고? 네. 그럼 노래 시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수업이 끝나면 진찰을 가도록 할게요. 야, 쟤네들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무가 아프다나 봐. 피가 나나 보다. 뭐 피가 난다고? 빨간 게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본데. 그렇다면 어딜 많이 다친 게 틀림없는데. 와! 아이고! 무무! 아이고!
너희 녀석 지금이 몇 시인데 수업을 안 듣고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메이엔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옵니다. 메이엔 선생님이?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노래 시험을 볼 때 이 바나나 쌍절곤으로 장단을 맞춰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아싸 4분의 이겼죠. 그랬구나. 그럼 마침 잘 됐다. 메이엔 선생님께 이걸 좀 갖다 드리렴. 케이크를요? 그래, 지난번에 내 약을 지어주신 게 고마워 맛집 보시라고 만들었지. 마침 무문이가 간다고 하니 내 부탁 좀 들어줘. 예. 아이고, 이걸 지금 메이엔 선생님께 갖다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갖다 드릴 수도 없고. 으아, 어떡한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저기 웬 케이크냐?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아하,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부엉 할머니께서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겠다. 생일 케이크를 아이들하고 나눠 먹기 싫어서 몰래 혼자 나서 먹으려다가 나한테 들킨 거로구나. 그게요. 욕심쟁이 녀석. 그래도 생일 음식은 나눠 먹는 게 좋은 거다. 그게 사실은. 예, 선생님이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먹어주도록 하겠다. 예! 무모가 어딜 많이 다쳤다는 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내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펭귄은 귀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안 보일 뿐이지 이게 있다고. 아무튼 크게 다쳤다는 것 같아. 위독할지 모르니까 내 마법약으로 무모를 낫게 해줘야겠다. 가자! 그래! 같이 가! 메이엔 선생님이 곧 가신다니까. 바쁘다 바빠. 얘들아, 모두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모모가 크게 다쳐서 많이 아프대. 와! 정말 맛있구나. 모모는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요. 아무튼 나 때문에 외롭지 않은 생일을 보냈으니까 만족하지? 그럼 오늘 생일 잘 보내거라. 이런 일이 자꾸 꼬여가지 않는가. 아우 빨리 기숙사로 가야 해. 두드리지 않으면 눈질지도 몰라. 알았어. 아니, 쟤들은 왜 기숙사로 가는 건가? 아침까지만 해도 감기였는데 무모가 크게 다쳤다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다쳐? 그나저나 지금 내 방으로 가는 건가? 가만, 지금 쟤네들이 내 방으로 가서 내가 없는 것을 알면은 으아! 그럼 아니 되지! 들키겠구만. 어서 가야 해! 무모야! 더군 왔는가? 살아 있었구나. 무슨 소린가? 이 몸이 죽기라도 했단 말인가? 뭐야? 피는 전혀 안 나는데? 그런데 무무, 네 몸이 땀에 흠뻑 젖어있네. 순도가 아프고. 그야 당연하지.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데. 계속 헛소리를 하네. 메이엔 선생님을 부르는 게 좋겠어. 맞아, 어서 모셔오자. 안 되네. 메이엔 선생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나요? 네, 무무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상태를 좀 보려고요. 무무가 아프다고요? 아까 볼 땐 괜찮았는데. 아까 보셨다고요? 어디서요? 메이엔 선생님, 케이크는 잘 받으셨나요? 케이크요? 아까 무무한테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무무한테요? 하하, 그 케이크 제가 먹었는데요. 에? 무무, 왜 그래? 주사 맞기가 싫어서 그러는구나. 하지만 어서 나와야 같이 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메이엔 선생님을 여기까지 부르기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보리보리 봉봉 보리보리 봉봉 그려라 나와라 얍! 짜잔! 하와이국제 환자 수송술에 얘들아 서둘러 막겨줘! 이거 왜 이러시나? 뭐야? 이 무무님을 잡으려 하다니 어림없지? 머리가 뭐야? 이겼어! 이러다 무무가 큰일 나겠어. 얘들아 어서 서둘러! 어서 잡아! 스승님! 무무! 녀석 꾀병 부리다가 열 곡이나 불러야 하네. 그러게 어디 한번 볼까나 무무의 노래 실력을.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무무는 지금 벌을 서고 있는 거랍니다. 안 하면 20곡으로 늘리겠어요? 알겠사옵니다. 부르겠사옵니다. 그럼 시작. 에델바이스 왜 노래를 안 부르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지금 무무가 벌 써는 거냐? 우리가 벌 써는 거냐? 무무가 꾀병을 부리다가 벌을 톡톡히 받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어떤 경우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우리 둘의 자랑!